좋아요 눌러주세요. 구독 눌러. 아, 강아지 갖고 싶어. 엄마, 강아지 갖고 싶어. 응, 안 돼. 딸, 안 돼, 안 돼. 집에 개털 날리고 막 그러 막 냄새나고 막 막 어? 집에 막 똥 싸고 막 그러면 어? 누가 치울 거야? 내가 치울게. 네가 치울 거야? 어. 그럼 개 산책은 누가 시키고? 내가 시킬게. 그거 너 며느리 못 간다. 아니야. 며느리 못 갈 걸? 아니야. 오빠랑은 달려서 잘할 수 있어. 봉선아 나 안 돼. 응? 강아지 키우면 아빠가 다 잡아먹어서 안 돼. 그래. 나는 강아지를 키 다른 쪽으로 좋아해. 아니야. 먹는 걸로 좋아한다고. 요리야, 요리야. 어? 생각을 해봐. 너는 지금 충분히 개 같아. 아, 알았어. 아, 아들, 어. 아들, 아들은 키우고 싶어 강아지? 아, 근데 저도 있으면 좋겠어요. 아, 그렇지. 그럼 내가 어젠가 그때 내가 그 강아지 사온 게 있는데 내가 보여줄까? 네. 아, 기다려봐. 우리 집 개가 있었어? 아니, 내 허락도 안 맞고 샀단 말이야? 강아지가 있었어? 월 우와 개다. 우. 아 정말 예쁜 개네. 딸아 어때? 마음에 드니? 워 개야. 어 싫어하는 것 같은데? 강아지. 아 강아지가 그렇게 가고 싶어? 응. 아 이거 어떡하지 이거? 여보 어떻게 할 거야 이거? 어떻게 할 거야? 어떻게 할 거냐고? 아 사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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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보 다음 달에 그럼 보너스 좀 많이 타와. 아 아이. 아 근데 강아지 아 강아지 아시지 안 되는데. 아. 보너스 많이 타오면. 여보가 그러면 어. 나 출근하고도 맨날 강아지 목욕 시키고 어 똥 치우고 할 수 있어? 얘들아 강아지는 너희가 구입하기로 했으니 너희가 책임을 져야 된단다. 알겠지? 책임질 수 있겠지? 당연하죠. 아, 그러면은 강아지 사러 가자. 와. 가자. 출발. 네. 네. 그런데 왜 갑자기 강아지는 왜? 강아지 왜 키우고 기억나요. 싶었어? 응? 옛날부터 키우고 싶었어요. 그래? 네. 아. 여보. 오늘 강아지 사고. 일단 저녁으로는 보신탕 먹자. 왔어. 안 돼요. 왜 안 돼? 보신탕도 보약이란다. 어. 가자. 이 앞에 있었던 걸 알고 있는데. 우리 마트 가는 거야 그럼? 아니 마트를 마트를 어 여기 있네 여기네. 아 애견샵이란다 여기가 얘들아. 와. 아 여기서 강아지를 살 건데. 네. 나 가격부터 보자 가격부터. 비쌀 수도 있을. 어? 그런 게 어딨어요. 아빠가 그렇게 돈이 많지 않아서 그래. 들어가 보자. 오 개들이 엄청 많네. 우와. 오 이거 푸들 있다 푸들. 어서오세요. 아니 역지 아저씨잖아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여기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. 아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아 저희 딸아이가 또 강아지를 키우고 싶다고 해가지고. 아 강아지. 어 키우시는 계신가 봐 옆에. 아우 잠깐만 이 밖에서 들어온 개 같은데. 나가마. 나가마. 유기견이었던 거야? 무엇이? 아 그렇구나. 네. 아, 안녕하세요. 네네. 아 강아지 딸아이가 강아지를 하고 싶다 해가지고. 아 강아지요. 저희가 네. 찾아오게 되었습니다. 아 제가 그럼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. 아 저희가 그럼 딸아이가 좀 보게끔 딸 뭐 마음에 드는 게 있어? 저는요. 크게 생긴 강아지가 좋아요. 아 좀 큰 거? 네. 아 죄송하지만 이 강아지는 안 돼요. 야 왜 안 되는데? 강아지는 아 이 영국에서 들어온 게예요. 영국에서. 아 영국에서 네. 네. 무려 70년 전에 시작된 그 전통으로부터 이렇게 내려온 개라서요. 아 그래도 한국말은 못 한다? 아니요. 너희 같은 거지들은 못 산다라고 말씀드려요. 아 그렇군요. 아 얼마인데 이거 솔직히 얼마입니까? 아 73만 원입니다. 아, 비싸네. 거의 뭐. 냉장고 한 개인데 여보 이건 안 되겠다. 아 딸 에? 아 이거 이쁘긴 한데 너무 커서 안 돼. 집이 좁잖아 우리 집이.
다른 거, 다른 거, 다른 거. 그러면. 그러면. 이렇게 생긴 애는요? 어, 귀여운데. 잠깐만요. 저는 이것도. 네네. 내 같은 경우는 좀 어렵다고 생각하는데. 아, 왜죠, 왜죠, 왜죠? 지금 대한민국에서 들어온 그 진도. 진도시에서 진돗개예요. 어, 진돗개입니까 이게? 하, 사실 진돗개인데 이제. 어, 전혀 내가 아는 진돗개랑 다른 거. 아, 염색했어요, 염색. 아, 염색했구나. 이제 염색을. 얘 같은 건 이제 40년 전에 전통으로 내려온 어~ 거라서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너희 같은 거지들은 못 산다. 아. 네네. 아, 이거는 쬐끄만 것이 좀 키우기 좋은 것 같아. 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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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딸. 네. 우리 집이 너무 넓어서 쬐끄만 개는 안 돼. 눈에 안 보여. 어, 다른 거, 다른 거, 다른 거, 다른 거. 그러면 이렇게 생긴 개는요? 어, 저... 아, 잠깐만요. 네네네. 어, 지금 이 강아지가 마음에 드신다는 거예요? 아, 네, 어, 마음에 드는데? 귀엽고. 아, 죄송한데 제가 그 동물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데. 네네네네. 이 강아지는 니들이 마음에 안 든대요. 아, 아, 그럼 안 돼, 아빠, 그럼 안 돼. 아, 그래도. 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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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딸. 그러면 애기는요?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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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푸들이잖아? 이건 좀 키우기 딱 애완용인데, 이거는? 네, 얘 같은 경우에는. 안 그래도 네. 저희 가게에서 네네 내다 버릴까 생각하던 네네네 예, 말을 안 듣는 놈이거든요. 아, 말을 그렇게 안 듣나요, 얘가? 제가 특별히 네 예, 안 그래도 좀 아 네네네 예, 거지들 같으니까 네네네 제가 이 강아지는 그러면 팔도록 할게요. 아, 얼마죠, 얼마죠? 아, 좀 비싼데. 어, 얼마인데요? 아, 좀 비싸요. 어, 이게 어, 귀엽네. 좀 큰 가격인데 어, 네네 3,500원입니다. 3,500원이요? 네네. 어우, 너무 비싼데, 여보? 너무 비싸. 안 돼, 안 3,500원이면은 우리가 또 이제 어허? 그 종각기 김치 편의점에서 살 수 있는 건데. 아, 사, 아, 죄송합니다. 너무 비싸네요. 아, 저 솔직하게 말씀드릴까요? 네네네. 저 아까 이거 그냥 주성원 가가지고요. 아하. 네, 3,500원은 그냥 제가 편의점 가가지고. 어휴, 어휴. 어? 나? 어휴, 어휴, 어휴. 뭐야, 뭐야, 뭘 본 거야. 아유, 아유, 저희 집 딸이 또 이렇게 완, 예. 한 생명을 죽여버렸군요. 죄송합니다. 아, 이게 먼지 있길래 먼지 턴 거예요. 아, 먼 아, 먼지였어 그게? 괜찮아요, 괜찮아요, 괜찮아요. 예. 까만 보 까매 보이는 약간 강아지였던 것 같은데. 아, 먼지 먼지. 네, 괜찮습니다. 어차피 네. 어차피 벌은 지옥 가서 받게 돼 있는 거니까. 아, 네, 알겠습니다. 나중에 어, 처벌을 받으면 되겠죠? 네, 지옥 가서 받으시면 되고요. 아, 네. 아, 딸 그럼 마음에 드는 거 없어? 이거는요? 어, 이거는. 박수지. 아, 이거는 닭소스가 아니란다. 소세지란다. 스핑크스다, 스핑크스. 스핑크스. 아, 얘 같은 경우에는 네네네. 어, 잠깐만요. 제 마음의 소리가 들려요. 마음의 소리가. 아, 더빙해 주시겠어요? 제 입을 통해서 나옵니다. 강아지 소리가. 아, 네네. 인간들이여. 나를 갖고 싶은가? 날 보고 있는 너. 얼른 날 꺼내줘. 아빠, 얘 중2병이야. 안 돼, 중2병. 아, 이곳에서 날 꺼내줘, 인간! 중2병이야, 이거. 날 바라봐! 오. 내 옆구리를 봐. 옆구리를 봐? 어쩌지? 옆구리. 내 똥도 봐. 내 똥꼬 어때? 아, 이 강아지는 안 되겠네요. 아, 네. 아, 딸딸딸, 얘는 안 되겠어. 성격이 너무 모질다. 그러면 너무 자의식이 과해. 어, 어, 이건 어때? 이건 어때? 어, 귀여워요. 어, 이거 완전 다 늙어 보이는 할아버지 강아지 같은데? 아, 이 친구 착해요. 이 친구 착해요. 아, 착해요, 착해요? 제가 또 입을 통해서 한번 내드리겠습니다. 아, 이 강아지도 말을 하는군요. 어, 한번 들어볼까?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저는 멍멍이에요, 멍멍이. 야, 빨리 나 데리고 가, 엄마. 아, 어, 이 친구는 얼마죠? 귀여운데? 아, 이 친구요? 네네네. 이 친구 제가 네네. 아, 딱 45만원에 드리겠습니다. 아, 45만원. 아쉽네. 우리 아빠 두 달 전에 아, 얼마 있으신데요? 아, 저요? 네. 2천원이에요, 2천원. 2천원이요? 네네네네. 아, 제가 그럼 45만원짜리를 그냥 2천원에 드리겠습니다. 대폭 할인해 드릴게요. 아, 괜찮습니다. 네, 필요 없어요. 나 이건 안 되겠다. 너무 비싸다. 아유. 아유, 어떡하지? 뭐 살 수 있는 게 뭐예요? 살 수 있는 거? 없는 거 같은데. 아빠가 그냥 개 분장할게 맨날. 아, 잠깐만. 네네네. 2,000원짜리 강아지가 있습니다. 어디요? 이 친구예요. 눈에 눈물 보이시죠? 눈에 눈물. 빨리 자기 데려가 달라고 지금. 아. 제가 목소리 내드릴게요. 야, 이 친구의 마음도 한번 읽어볼까요, 그럼? 네. 어, 안녕, 멍멍아. 야! 내 똥꼬를 봐라. 어, 귀엽네, 이 친구. 아, 괜찮죠? 어, 근데 좀 건강은 괜찮고? 이 친구? 아, 건강 괜찮습니다. 아, 그래요? 아, 예.
아, 안 되겠다. 딸. 딸 안 되겠어. 딸. 아, 여기 애견샵이 너무 비싸 가지고 못 살 것 같아? 싫어. 아, 안 돼, 안 돼. 여보 안 되지. 안 돼, 안 돼. 무슨 개야. 안 돼, 안 돼. 내가 나중에 아빠가 돈 많이 벌어서 한 마리 사줄게. 아무나 묶어서 가져가면 돼? 아무튼 훔치는 거 범죄야 범죄 그건. 일단 강아지 잘 봤고요. 아 예. 나중에 또 오겠습니다. 아 뭐 또 올 수 있을진 모르겠지만 일단 네 알겠습니다. 아 이제 가자 얘들아. 아 나 강아지. 안 돼 안 돼 빨리 따라와. 안 돼. 아빠 키워 아빠. 키우시는 계신가 봐요. 이건 좀 이건 좀 뭐야. 이건 키우신 이것도 언제 들어온 거지? 야 나가 나가 나가! 아 일단 빨리 가자. 아 진짜. 아유 이거 안 되겠네. 딸, 딸, 딸. 나중에 내가 또 사줄게. 어? 아 이거 안 돼 안 돼. 너 집에 개털 날리고 그러면 안 되니까. 내 집에 가서 어? 내가 생각해 볼게. 아빠가. 빨리 따라와. 어 안 돼 안 돼. 아빠가 술만 먹으면 개가 돼, 요루야. 그래, 아빠로 만족하라니까. 아빠가 술 먹으면 많이 개 돼줄게. 그러니까 키우지 말지 알았지? 아휴 아휴. 어? 어? 우리 집 옆에 강아지가 있는데? 이거 뭐지? 뭐 하는 게지? 어? 나가보자 나가보자. 뭐야 저게 뭐야? 뭐야? 저 강아지는 뭐야? 어? 어? 주인을 찾습니다? 예쁘게 키워주세요. 어? 아, 너 놓고 간 것 같은데? 이거 키워요. 그래. 어? 그럴까? 이거 키워요. 누가 버렸네. 또 아유 불쌍해라. 우리가 키우자구나. 왔어. 잘 됐다 잘 됐다. 아 끌고 가 끌고 와. 가자. 아유 누가 집 개집도 놓고 왔네. 우와. 요루가 그러면은 그 게임 모드 쓰고 좀 산책 좀 시키고 다녀와라. 알았어요. 어 하늘로 해줘. 조심히 날아가야지. 아껴줘야지. 아빠 아껴줘야지 아껴야지. 아빠 저 학대 아니에요? 아 요리야 다시 와. 죽는 거 아니야? 조심하고 조심하고. 조심 천천히 천천히. 천천히. 아빠 너무 끔찍해요. 교수형 같아요 아빠. 조심히 내려오라. 와 조심히 내려와. 어여여여. 쟤도 같이 내려와야지. 아 우리가 그럼 개를 여기다 키우자구나 우리. 됐다 개집도 만들어주냐 이제. 됐다. 이거 개집을 만들어 이거 집을 좀 파야겠는데. 됐다 여기다 키우자. 네. 어 데리고 와 강아지 데리고 와. 어여여여 너 개 강아지 구출 작전을. 이제 물고문까지 하는 거야? 오케이. 됐다. 바둑이 따라와. 얘 이름은 이제부터 바둑이야. 알았지? 네. 됐다. 여보. 부엌에 가서 좀 바둑이 먹이 좀 갖고 와. 바둑이 먹이? 많이 굶었을 텐데. 빨리 갔다 와. 요리 마음에 들어? 마음에 들어요. 아 귀여워라. 아유 요르 봄새야. 네. 나중에 배고프면 먹자. 네. 네? 아야야야야야야. 그런 게 아니고. 어 귀여워 바둑이. 그렇지. 근데 아빠. 어. 여기서 키우면 밖에 묶여 있던 거랑 똑같은 거 아니야? 어디. 아까 묶여 있던 데랑 그냥 여기. 아 이제 집이 생긴 거지 이제 여기. 개집도 생겼잖아. 그렇구나. 먹이 가져왔어. 이거 나중에 내가 술 먹고 있어 앉아 있어도 좋네. 제 2의 집이 생겼네. 어디 여보 걔한테 먹이 좀 줘. 응. 뼈다귀 준 거야? 아 그럼. 아이 강아지 요즘 강아지는 그런 거 안 좋아해. 아 그러면은 고기 같은 거 먹나? 아이 돼지고기를 그렇게 많이 갖고 왔어. 요즘 강아지 그런 거 안 좋아해. 그럼 뭐 좋아해? 뭐 이런 거 좋아하지. 이런 거 약간 터지는 거. 화끈한 맛이야. 여루야 마음에 들어? 마음에 들어요. 많이 이뻐해주고 산책도 많이 시켜주고 알았지? 알았어요. 우리 들어가자. 요루는 거기 있어. 네? 니네 집이야 거기가 이제. 가자. 야 크기도 딱 맞는다. 그래.
됐다. 또 강아지 생긴 또 딸이 좋아하네 여보. 그치? 그러게. 그러게. 아 저거 이제 목욕도 시켜야 되고 여보가 다 해야겠네 이제. 무슨 소리야. 여보가 하겠지. 여보는 돈만 많이 벌어오면 돼. 어? 저 개 사료값처럼. 어. 내가 이 집 내가 진짜 우리 집의 개였구나. 돈 벌어오는 개. 끝. 야, 나보다 잘 걷는 거 같아. 완전 빠른데? 빨리 가. 3층이야 우리 방 3층. 이리 와. 여기 장난감 많아.